네, 그러니까 아가트면 그 태양의 아니 그 뭐야 그인의 딸 태양의 뭐지고 걔가 아가트면 중고 하나 있었잖아요. 뭐 이상한 쟁반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바치러 가야거든요. 그걸 바쳐야지만 이제 평소에 못 가던 네 가지 지역을 갈수 있습니다. 프랑크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 맛있어요 냠. 아닌가?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걔를 바치러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그러니까 착한 프랑크와 나쁜 프랑크가 있습니다. 예, 어둠의 프랑크가 있고 여기 그냥 일반 프랑크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일반입니다. 일반. 예, 영감처럼 잠이나 자고 있죠? 예, 감히 손님이었는데 눈을 안 뜨다니. 너랑 안놀 거야. 아, 얘 여기 있네. 아직까지 정신이 있나 보네. 알려주지 주소. Thank you. I'm still an able part of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가 그 병자의 마을로 가나 보다. 예, 지금은 예, 얘기도 안 가죠. 하여튼 저는 이 사공황을 잡고 요 밑에 어둠의 계약자와 그러니까 어둠의 그 프랑크와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와 계약을 맺을 겁니다. 어디 가야지? 여긴가? 오케이.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들어가 봅시다. 사공황. 아, 진짜 어려운데 사공황. 상황이 진짜 어렵습니다. 보통 전사로 잡을 때는 강력한 방어구를 장비하고, 그냥 몸방으로 버티면서, 예, 한 대씩 톡톡 때려주는, 예,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법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때리면 되나? 법사도. 뭐, 해보면 알겠죠? 예. 저도 법사로는 처음, 이 지역을 처음 가는 거라서, 우선 아이템 먹고 에스토크.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지역은 그 특수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예, 요거 일시적 저주라고 내 몸에 저주를 걸어야지만 상대방에게 공격이 통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시적 저주 장비해놓고. 조심해야지. 예. 저주를 걸지 않으면, 몹들에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예, 그런 황당한. 용두석 써봐! 알았어. 용두석은 내일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말고, 예, 내일. 예, 용두석 써서, 예, 불 한번 뿜어볼게요. 용두석은 내일로. 좋아요. 자, 우선 때려주고요. 한방! 때다 마법. 한방! 예, 다들 한방이죠? 이쪽에 화방에 혼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꼭 드셔야 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예, 저게 화방에 혼이거든요. 예, 여기 좀만 가면은, 예, 아줌마들 나오거든요. 예, 아줌마들 뭐. 한 방씩 뚜샤뚜샤 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세 마리 가뜩하게. 우리 첫 편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마 화방에 홀 거예요. 역시 참고로 에스트병은 그 화방에 혼으로 5개 최대 5 강화까지 할수 있습니다. 마법이 강력해 지금. 겁나 세요 지금. 이것도 안 차고 있었어. 이거 차면 더 강력해집니다. 예. 포유하는 용의 반지! 예, 이거 차면 더더욱 강력해집니다. 여기 유령 맞지? 예, 쟤들이 여기 좀 많이 나와가지고.
뭐야, 마, 어, 어디가? 예, 죽고. 저 위에 보이죠? 예, 타켓 잡히면 죽여줍니다. 뭘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 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예. 어. 아우. 예, 여기 꽤 많이 나오니까, 예, 준비하시고, 예,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올라, 올라. 예. 어차피 한 방이라서 다들. 아이고! 아! 예, 그다지 많이 아프진 않아요. 뭐, 또 있어? 어! 몇 마리야? 야, 죽어, 죽어. 아, 뭐야? 아, 어! 아, 좀 죽어. 됐어.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계속 뒤따라 가보면 되겠죠? 기억이 안 나! 여기서도 분명 먹는 거 많을 텐데. 옆에 귀신. 예. 귀신아! 이리 와! 옆에 숨어 있어요. 빨리 나와! 아. 꼭 한 대 때려야겠니? 좋아요. 패링 대거. 아, 다크솔 1에도 패링 대거가 있구나. 몰랐네.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때려잡고요. 이쪽 가면은 저기, 예, 이 여자 뭐 악지르는데, 예, 별거 없어요. 여기 일시적 저주, 예, 이거 여기서, 예, 부족할까봐 더 줍니다. 이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게 회색인데, 회색인 상태는 지금 저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템 사용할 수 있게, 예, 하얀색으로 변하면 이제 저주가 끝난 겁니다. 그때는 또 한번 써줘야 하고 그래야 한다. 저기 아이템 먹고 싶은데. 무용전사의 소울. 좋아. 아마 근데 저주를 쓰고 무리 없이 저처럼 왔으면 아마 이 정도 오면은, 예, 이 정도 오면은 아마 저주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저주를 쓰고, 예, 쓰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빨리 나와. 뿅. 뿅.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막 옆에서 또 기어오고 뭐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아마 벽 뚫고 한 마리 나올 거야. 내 기억엔. 빨리 나와. 예, 역시 나오죠. 예. 두 마리가 나오는구나. 예. 아, 예, 이런 식으로, 예, 이 지역 저주가 풀리면은 얘들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이거 임마. 예, 하여튼 이 해골바가지들은 꼭 일시적 저주를 쓰고, 예, 저주가 걸린 상태에서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으면 또 밑에서, 예, 꾸물꾸물, 예, 세 마리, 예, 세 마리의, 예, 여인네들이 오는 거죠. 아, 이게 마법사는 편하네요. 예, 멀리서 그냥 뚝뚝 때려주면 알아서 죽네요. 여기도 또 몇 마리 나오는 걸로 알고. 아, 야, 공중에 있구나. 네, 이거. 아, 야. 아, 왜 그래. 충분하지 마. 아, 예,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요 안에도, 예, 몇 마리 있습니다. 자, 이거, 있는 애들 다 잡아주고요. 다 잡아주고. 다 잡았나? 다 잡았으면은 여기 이 안쪽, 예, 이 안쪽으로 사다리가 있으니까 타고 올라가면은 또 NPC 한 명 있고 여기서 또 잠깐만 얘들아. 겁나 무섭네.
요 NPC랑 이야기를 해야지 그 열쇠를 줍니다. 중요한 중요 열쇠. 오, 멋있게 생겼는데. Well, this is a surprise. You very are you this? 봉인의 열쇠. 맞아. You owe the dark party all if you. 예, 이 열쇠가 있어야지만 그 봉인을 풀 수가 있습니다. 봉인을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 열쇠 문. 그러니까 여기 수로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로 이제 반쯤 잠겨 있거든요, 이 지역이. 예, 그 지역을 풀 수 있는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 있는 방으로 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따 많다 지금. 자, 와서 잡아도 끝이 없냐. 죽이고. 아, 쟤 죽이고 옷 뺏어? 또 뺏어? 어? 누가 보면 도둑인 줄 알겠다. 좋아요. 아니야, 쟤 옷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병자의 마을 가면은 제가 안 간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저 빨간색 옷, 예, 저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 내려와, 내려오라고. 자, 죽여 죽어요. 아, 여기 오는데 마법이 너무 부족하다. 아, 난리 났네. 그냥 일반 마법을 들고 올걸 그랬나? 왜, 괜히 강력한 소울 들고 왔나? 마법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많이 부족해, 많이. 좋아, 이쪽에 가면 또 아이템 안에 있는데, 예. 옆에 또 아줌마, 예, 새록새록 살아나죠, 예. 자, 먹고. 커스 바이트링! 이것은 저주 저항을 올려주는 그런 반지입니다. 됐어, 이제. 우리 가면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가면 또 귀신들 나오던가?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숨겨져 있는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올라가서 점프 몇 번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끝에 있는 아이템 우선 먹고 오고. 네,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요 반대편에 보면 저기도 또 빠져거리는 거 있죠? 예, 저것도 먹어줍니다. 저기는 어떻게 가느냐? 예, 구르기 점프도 필요 없고 여기 슉! 예,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뭘까? 무슨 아이템일까? 아, 거기엔 희생의 반지! 좋군. 자, 희생의 반지 먹고 여기로 이제 내려가면 되거든요? 불러당. 좋았어. 어차피 중간에 있는 유령들은 이미 다 잡아놨기 때문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들어가 봅시다. 야, 근데 진짜 마법이 부족해서 이거 난리네요.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여기서 이제 봉인의 열쇠로, 예, 이 문을 열고 수로를, 예, 수로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올라가서 여기도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먹고 저 문을 여는 걸로. 이게 아마, 예, 맞아. 컴포지트 볼과 대화살. 화살 살 필요 없죠? 예. 여기서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기 문이 이제 봉인의 열쇠가 있어야지만 열리는 문입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밀어주면은 이 앞에 보이는 문이 열리면서, 예, 그 안쪽에 물이 꽉 차있던 게 싹 빠져나오는 거죠.
열려라 참깨. 싹 하고 물이 시원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요 이제 아래쪽에 예, 안쪽에 있던 예, 물이 싹 빠지면서 이제 이쪽 지역을 탐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볼까요? 이걸 올려서 예, 레버를 올려서 예,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면 그걸 타고 내려가면 되겠네요. 자, 내려가자. 주변에 뭐 있나?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저주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유령이 예, 유령이 안 나오고 저 위에 보이시죠? 예, 저 예. 이게 다크 뭐라고 하거든요. 애들 이름이 뭐였더라? 야, 다크 나이트인가? 예. 아, 방패. 아, 뭐야 인마. 아, 무서운 애들. 다크 뭔데 얘들 이름이? 얘들은 하여튼 특수기가 있습니다. 일반 기사와 같은 몸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특수하게 저의 인간성을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얘들이 신기하게도 에, 손으로 그냥 쭉 당겨서 그냥 저의 인간성을 쭉 빨아먹는 아주 나쁜 아이죠. 아, 다크레이스. 맞아. 오! 깜짝이야. 에? 예, 다크레이스. 아, 방패 봐. 저게 이제 제 인간성을 쪽 빨아먹는 모습입니다. 나쁜 아이예요.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 자,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이 지역을 우선 다 탐험을 해야 하니까. 여긴 어디? 여기도 한 마리 있을 거야. 뿅! 어허! 피해 죽어요. 응? 공감각적으로 네가 나의 뒤에 있던 걸 알았다. 잘 죽여. 그리고 여기 무식한 아이 있죠? 예. 저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폭탄입니다. 폭탄. 참고로. 예. 저게 가까이 오면은 자폭을 하면서 예, 빵 터지는데 거의 그러니까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마법 환장하겠네. 마법이 없네요. 자, 우선 죽여주고요. 자, 그다음 저 폭탄을 다 우선 터치해야겠죠. 가까이 가면 얘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다크레이스 한 명이 숨어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요. 네, 나와. 뿅. 오케이. 우선 하여튼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싹 수거하고 그 다음에 마을 가서 그 마법 보충하고 다음에 보스 잡으러 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마법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한방에 예, 한방에 보스까지는 트라이 못할 것 같고. 아이템 먹고. 여기서도 그 그거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인첸 그 재료라고 해야 하나? 그런 아이템 여기 있습니다. 뭔지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인첸 재료 뭐 하여튼 속성 풀 수 있는 그런 재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요거야. 자, 먹어보자. 아, 매우 큰 불씨. 이 매우 큰 불씨는, 그니까, 전에 먹었던 그냥 큰 불씨는 무기를 10까지 강화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매우 큰 불씨는 무기 뭐 속성 강화가 아니라, 일반 강화를 15 강화까지 할 수 있게, 예,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냥 내려가면 되겠다. 가자. 거의 보스전 앞까지 온 것 같아요.
와. 단방이죠? 예, 겁나 셉니다. 좋았어. 아이템 다 먹고. 손상된 저강구. 저강구는, 예, 침입할 때, 예, 침입할 때 필요한 아이템이죠. 좋았어. 얘들이, 근데 그, 얘들을 잡다 보면, 그, 쌩이삭 덩어리를 주거든요? 전 또, 예, 운이 없나봐요. 하나도 안 주네. 원래는 주는데. 좋아요.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도 또 아이템 있고, 예, 이리와. 죽여 죽어요. 와요. 이런 식으로. 아, 이상한 거 쏘지 마. 와, 이거 데미 좋다. 와, 뭐 970이나 들어간대. 완전 좋은데, 데미. 좋아요. 이런 식으로 죽여 죽어요. 자, 그리고 여기 폭탄. 일단 터쳐 죽어. 하나 더. 망야! 와. 그리고 여기, 아이템. 뭐냐. 쌩이삭 덩어리. 오, 좋아.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보스 존입니다. 보스. 보스 방 앞입니다. 여기가. 우리 들어가면은, 바로 보스를 만날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저는 보스로 가지 않고, 귀한의 뼈를 사용해서 마을 가서 마법을 보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스로 가는 걸로. 근데 시간도 다 됐고 오늘은, 예, 제가 매일, 야, 왜 여기로 오냐? 예, 여기로 가야지. 예, 제가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방송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정각 9시에 시작해서 정각 12시에 딱 끝내는 확실하게, 예, 딱, 그, 스케줄 맞춰서. 12시에 끝내야지, 뒤에 또 녹화한 거 파일 올리고 이래다 저래다 보면 또 저는 한 1시 반이나 자고. 그러니까, 예, 좀, 다음날 쉬면은 좀 더 오래 방송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예,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자. 여기서 마무리할 수 없지.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방송 봐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하루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하루도, 예,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메탈은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안녕. 내일도 또 9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내일 뭐, 예, 금요일인데 술 안 드시고, 예, 시간 많으신 분은 또 놀러와서, 예, 예.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방송은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빠이빠이.